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제가 어제랑 엊그제 일이 좀 바빠가지고 방송을 못했는데 아무튼 뭐랄까 네 강아웃 트릴로지의 초기작이라 실험성이 높았죠. 그렇긴 하죠. 아무래도 그 영전 1,2랑 전투 방식이 확 달라져가지고 약간 그 실험의 의미? 뭐 그런 것도 조금 강했던 것 같고. 네, 만트라 회사에는 신영전에도 있습니다. 신영전이면은 몇에 있었나요? 네, 구영전에선 그러니까 영전3에서 그 만트라 사무실로 가는 거. 그거 신영전에서도 돼요. 저도 막 신영전에선 안 된다 막 그런 말을 좀 들어왔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저번 방송을 신영전으로 했었는데 신영전3를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한번 갔었어요. 근데 진짜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그 아까 1만명째 경품으로 준 비누 있잖아요. 그거를 그 만트라 사무실에서 쓴다거나 뭐 그런 식의 용도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전. 부산 오뎅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크리스 죽으면 안되는데? 비누의 용도가 정말 궁금한 미음이 떨어져 있는 게 뭔가 좀 걸리긴 하지만. 쾌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람 그림자 하나 안 보이고 여인자도 만날 수 없네. 다른 소동 때문에 거리가 완전히 봉쇄되고 있는 듯하군.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우리들이 알리지 않아도 볼트 사람들은 가루가 습격해 올 거란 걸 알고 있는 걸까? 아직 볼트가 습격당한다고 정해진 것도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주리온 참. 그거야, 여행 중이던 로디가 예언을 들었을 만큼 알려진 얘긴걸. 자, 아무튼 요렇게 크리스의 추측. 그럴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예언서에는 산이 바다를 넘는다든지 그런 얘기들밖에 쓰여져 있지 않잖아. 산이란 말에서 가루가 생각해내는 건 우리들처럼 마벌의 거울을 본 사람이 아니면 꽤 힘들 거라 생각해. 분명히 주리오가 말하는 대로야. 서두르고 있던 차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MBC의 대응은 지나치게 빨라. MBC의 왕은 무척이나 유능한 왕이거나 아니면 오컬트를 좋아하는 이상한 왕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군. 뭐 어쨌든 서두르자. 만월님 어서세요. 클래식 동공님 어서세요. 낙살이 나버린 넬발 봤지? 가루와 싸우면 병사가 아무리 많다 해도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테니. 하지만 나에겐 감춰둔 작전이 있어. 또 한 발 늦어서 볼트가 넬바처럼 당해버린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감춰둔 작전이라니? 가루가랑 만났을 때를 기대하라고. 자, 이렇게 로디가 뭔가 가루가를 대비해서 뭔가 히든 카드가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죠? MBC의 왕. 로디 목소리가 너무 감사한 듯. 그래요? 불꽃남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임은 영전서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면서 다음 트릴로지의 첫 번째 작품인 영전서 3예요. 자, 모두 반갑습니다. 저 토끼 몬스터가 몬갈이구나. 되게 귀엽네. 근데 이 몬스터의 이름들은 어디서 따온 걸까? 몬갈, 혼사라스, 크리오실. 뭔가 고전 게임들의 그 명칭 같은 거를 보면은 뭐 신화라던가 전설 막 이런 거에서 따오는 게 많던데 이 영전 3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 몬스터의 이름들이 다 그냥 제작자가 아무렇게나 만든 막 그런 느낌들이 종종 들어가지고. 네, 강아웃 트리오지의 알파이자 오메가. 그렇죠. 네, 핵심이죠. 전투 시스템이라던가 게임성 뭐 요런 거는 강아웃 트릴로지 중에서
가장 낫지만 스토리 하나만으로 뭐 밀어붙이는 뭐 그런 게임이죠. 스토리 하나만으로 명작 반열에 올라있는 그런 게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시간이 7시 반이 좀 넘었는데 다들 그 저녁 식사들은 하셨나 모르겠네요. 네, 식사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식사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먹고 보세요. 포레스트 검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첫 작품이자 스토리상의 마지막 작품. 아, 그런 말이셨구나. 저는 그 뭐랄까 알파도 되고 오메가도 되는 뭐 핵심인 스토리 뭐 요런 식의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시린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소불고기 드시는구나. 어우, 맛있겠다. 포레스트 검프님 리하이어. 자, 크리스가 죽으면은 되도록이면 전투를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은데, 자, 일단 뭐 그냥 가봅시다. 네, 저 혼사라스란 녀석이 다 왔네? MBC 군대다! 해냈다! 늦지 않았군! 자, 이렇게 볼트에 도착. 뭐야, 여행자인가? 이런 위험할 때 볼트에 오다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성의 문지기야, 잘도 소각시켜줬군. 그래, 급한 일이야, 지나가게 해줘. 그건 안 돼. 가루가가 볼트에 상륙할지도 몰라. 아무도 동행 못하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미안하지만 포기하고 성까지 돌아가줘. 농담하는 건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란 말이야? 그래. 문종현님 어서세요. 루디, 엥? 이걸 보여줘봐. 뭐야, 그건. 하지만 효과가 있을까? 자, 주리오는 알프가 놔두고 간 반지를 로디에게 넘겨주었다. 자, 이렇게 알프가 주리오 일행한테 주고 간, 그, 뭐랄까, MBC 왕가의 문장이 새겨져 있는, 뭐, 그런 반지를 써먹자, 뭐, 요런 말을 하죠. 이너 아도우님, 레츠비님, 어서세요. 자, 로디는 반지를 문지기에게 보였다. 어이, 잘 보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보란 말이야. 뭐야, 갑자기 대단한 사람처럼. 보통 반지가 아닌가. 순윙님 어서세요. 응? 반지를 보고 있던 병사의 표정이 변했다. 아, 알프가 왕자는 아니고요. 그걸 말하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즐거움으로 곧 나와요. 이건 MBC국 왕과 안데라가의 문장. 잘 된 것 같아. 봐, 역시 효과가 있잖아. 아핫, 실은 좀 걱정했었는데. 그럼 너희들 여행객을 하자는 도둑이군. 대체 어디에서 이 반지를 훔쳤나? 뭐라고? 어이, 다들 나와봐. 수상한 녀석들이 있어. 자, 이렇게 도둑으로 몰리죠. 무슨 일이야? 수상한 녀석들이라고. 잡아. 자, 이렇게.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거야? 참. 하하, 미안. 이 자들을 어떻게 할까? 정말 이런 위급할 때 우린 무고해. 시끄러워. 어쨌든 본부에 연행하자. 자, 이렇게 도둑으로 몰려서 끌려가게 되죠. 네, 왕이 60세에서 80세까지 살면 왕자 50세일 수도 뭐 그렇긴 하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황제 아이님 어서세요. 자, 모리슨이 또 등장했죠. 가루가 대응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남은 건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죠. 내일 바로부터의 횃불도 때마쳐 도착했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가루가는 여기서 저지해야 해. 알프씨, 이런 일은 무례하다. 역시 오고 말았는가. 너무해요. 우리들을 버린 휴지초가 취급하다니. 그래요, 아무리 당신이 MBC의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는 게 아니야. 알프레드 페아, 이 자들은 분명히 페아와 듀엘까지 함께 여행했던 자들이군요. 알프레드 페아? 페아? 그렇다면 국왕? 실례했습니다. K1만님 어서세요. 사과할 거 없어. 실례한 건 그쪽이니까. 어째서 우리들이 체포되어야 하는 거야? 이 자들이 왕가의 문장이 새겨진 반지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병사의 알프에게 반지를 넘겨주었다. 이건 내가 감사의 표시로 이들에게 준 것이다. 왕가의 문장이 새겨진 반지를 이런 자들이 지니고 있는 것은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만.
배가 고파서 꼼짝도 못하는 걸 친절하게 돌봐준 건 누구야? 우리들이 없었으면 소중한 구강폐하는 이렇게 무사하게 있을 수도 없다고. 이게 생명의 은인에 대한 예의야? 그래 맞아. 이 자들이 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그래 사실이다. 여기 놔두고 근무차로 되돌아가게. 옛. 자 이렇게 로디는 뭔가 성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격식을 차리는데 이렇게 주리오랑 크리스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학생 중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이 없죠. 이시오님 어서오세요. 시민님 애청자님 TV 애청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지의 반지는 사례의 의미도 있었지만 이걸 자네들이 가지고 있으면 또 언제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한 거다. 그대로 헤어지는 건 아쉬웠으니까. 넬바 왕과 잘 아는 사이라 대단한 놈 아니 대단한 분일 거라 생각했지만 설마 MBC의 구강일 줄이야. 아니 정말 미안했다. 나도 게르드가 남긴 예언이 신경쓰여서 몰래 넬바를 조사하고 있었던 거다. 좀 더 빨리 가루가의 출현에 확증을 얻었다면 넬바의 노르딕 왕의 진원에서 응전 준비를 해두게 했을 수 있을 텐데. 코리아님, 만도사카키님, 야동월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디코드님 어서오세요. 내가 넬바에 도착함과 동시에 가루가 출현에 모리슨과 실수로 지타에서 헤어져버린 때 자네들과 만나게 된 거지. 그랬던 건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 반지는 자네들에게 준 것이지 나의 감사와 우정의 우정의 증표다. 나카인드님 어서오세요. 자 아무튼 알프의 반지를 받았다. 자 이렇게 다시금 반지를 받았죠. 자 지금까지처럼 알프라 불러 그렇게 하지요. 자 이렇게 크리스는 굉장히 당돌한 그런 캐릭터죠. 바로 알프라고 부르는. 자 이렇게 아직까지 가루간 로프 섬에 있다. 하지만 눈을 뜰 때가 되었다. 뭐 그런 말을 하고. 파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나카이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나중에 금전 필요하면 작물로 팔아야 할텐데. 아 그런. 자 이 싸움은 MBC의 군대가 이어받았다. 너희들은 순례 여행을 계속하도록 해. 자 요 가루간은 MBC의 뭔가 군대가 알아서 한다 뭐 그런 말을 하죠. 자 이렇게 뭔가 로디도 항상 가루가 원수다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흔쾌히 동의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뭐 그런 말 그런 느낌이. 너무 위험하고 솔직히 말해서 방해가 될 뿐이야. 가루가는 나에게 맡겨. 내가 반드시 쓰러뜨리겠다. 로디 실은 너도 위험해서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아 너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널 그만두게 할 권리는 없겠지. 로디는 인정을 해주는구나. 오리온 상어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나라니 그런 우나라니. 자 아무튼 무슨 의견이지? 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자 싸움에 참가하지 않고 가루가 오면 안전한 곳에 숨어있을게. 괜찮냐니? 그래도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자 이렇게 예전에 그 크리스가 알프에게 알프가 배고플 때 그 말린 보리를 줬던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러블리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뚱뚱한 몸질님 어서오세요. 자 텐트는 동쪽 끝에 있다. 너희들이 머물 곳을 준비해 둘 테니 나중에 들러도. 자 동쪽 끝. 아무튼 자 가루가와의 대결 대비해서 자 가봅시다. 자 아무튼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잡정님 어서오세요. 아 이 사람들은 뭐랄까 막 그 군대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고 민간인들이구나. 네, 폴트가 성직자 되어서 성당의 수저의 멜로디나 연주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폴트가 우나랑 결혼을 안 했다, 뭐 그런 말인가? 자, 채플 마법, 뭘 배울까? 전체 회복, 슬립. 자, 일단은 텔레포트는 안 배우는 게 나았었던 것 같고 투명인간은 괜찮았나 잘 기억이 안 나고. 슬립도 잘 모르겠고
자, 그나마 지금 배울 만한 게 회복이랑 전체 회복. 자, 요거랑 다음번에 전체 회복을 배울게요. 자, 일단 요렇게 배우고. 아, 그러게요. 우리 폴트가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아니면은 뭐랄까 우나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빨리 죽어가지고 폴트가 혼자 떠났다 뭐 요런 거일 수도 있고. 자, 여긴 도구상이라고 하네요. 네, 우나의 성격에? 우나 정도면은 좋지 않나요? 그 정도 성격이면은 저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자, 동쪽에 있는 알프의 텐트로 자 한번 가봅시다. 아, 앞에서, 아, 옆에서 말 걸어서. 아하, 오케이. 자, 아까 그 도구점으로 다시 한번.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그 뭐랄까 책은 안 파네요. 그 검사교본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사피라던가. 타임777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상자요? 그 상자가 딱 두 개인가? 그 여러 스템이 나온 상자가 아마 한 두 개인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자, 마기사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요 캐릭터도 굉장히 좀 뭐랄까 MBC의 핵심 전력 중에 하나죠. 자, 안녕. 자, 슬레이어 여행을 하고 있지요? 폐하에게 들었습니다. 게다가 크리스 씨는 채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잠깐 괜찮겠나요? 네, 사피 4권은 도박 마을에서 검사 교본 3권이랑 교환입니다. 아, 그렇죠. 아이템 터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없어요. 3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자,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네. 그 재능을 소중히 늘려서 모두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도록 해요. 자, 마기사도 게르드랑 만났구나. 자, 뭐? 게르드? 자, 하얀 마녀로 불리는 게르드씨 말이야. 네, 템터는 재미는 5에서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그 5의 템보다는 그 0.4에서 그 각종 막 괴물들 막 그러니까 수문장들? 그런 애들 잡고 템을 얻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얻었을 때 그 보람 막 그런 게 좋던데. 레츠비님 리하이어. 자, 게르드에게 마법을 가르침을 받았다. 그치만 마법 그 자체보다 마음가짐 같은 것이 많았어 라고 하네요. 아, 환상서유기. 그렇죠, 템 찾는 재미는 환상서유기가 좀 쩔죠. 자, 아무튼 이렇게 마기사는 모리슨의 제자다 뭐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이렇게 가루가와의 대전을 준비해서 병사들이 모여있는 뭐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태아는 아직 돌아와있지 않습니다. 자, 아까 그 마기사는 요렇게 칸드마스터라고 하는데 굉장히 젊은 칸드마스터라고 하네요. 아, 제작자들이 템 숨기게 급급했던 게임. 아, 그렇긴 하죠. 네, 차라리 그 템 숨기는 거를 좀 덜 하고 게임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었더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죠.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위험하니까. 자, 말을 한번 걸어볼까? 올라갈 수 없나? 이봐, 가루는 아직 보이지 않아? 아, 아직 움직임은 없어. 로프섬이 작게 보일 뿐이다. 자, 일단 가루가는 없고요. 자, 아무튼 그렇죠. 마무리만 어설프면 괜찮은데 그 뭐랄까 한 중반 이후쯤부터 완전히 그 스토리를 그냥 말아먹은 막 그런 느낌이라서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큐브 슈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왕한테 한번 가봅시다. 알프한테. 자, 알프가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갔나? 무기점 있네? 자, 무기점이 있는데 오우, 야, 템 싹 갈아야겠다. 자, 일단은 자, 지금 끼고 있는 아이템이 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자, 백은 지팡이랑 월령 로브
속결에단 건 가죽 방패. 자, 월형 로브 둘 다 있고. 자, 철판 갑옷. 그 다음에 소환의 단도. 이 소환의 단도는 뭔가, 이름만 들어서는 뭔가를 소환할 것 같은, 뭐 그런 이름인데. 자, 아무튼. 소형 방패 있고. 자, 요렇게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속결의 단검 가죽 갑옷. 자, 아무튼. 네, 맵의 템성기기에 급급했던 제작자들은 거짓말처럼 게임 중반부터 맛이 가기 시작했다. 아, 그렇긴 한데, 그 환상서유기라는 게임 자체가 뭔가 좀, 그 게임 중간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그 뭐랄까, 그 개발 총괄했었던 그 뭔가 PD 같은 사람이 감독인가? 암튼 그분이 IMF 때문에 뭐 자살을 했다던가,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쉽지만. 자, 이렇게 알프가 돌아와 있네요. 부유가동장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기다리겠군. 그건 그렇고 잘도 여기까지 왔군. 분명히 늦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네? 자, 맨하트로부터 재료가 도착했다. 하지만 알프가 MBC의 왕이라니 정말 놀랐다고. 에헴, 사람은 외견만으로 모르는 거라고. 어쨌든 가루가와의 싸움이 결말이 날 때까지 추억 이야기는 뒤로 미루자. 해질 무렵에도 말했지만 너희들은 가루가 온다 해도 절대로 전투에 참가하지 말아줘. 질풍철업님 어서세요. 네, 그래서 결국 국내 최고인 RPG 게임은 악트러스밖에 안 나왔죠. 동공공사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그 악트러스도 재밌었는데 그 나르실리온의 스토리도 진짜 좋았어요. 그 뭐랄까, 마지막 그 보스전의 난이도라던가 막 밸런스가 좀 잘못 잡혀있는 그런 것만 빼면은 나르실리온도 되게 좋았는데, 그게 문제가 나르실리온이 나온 시기가 그 2003년인가 2002년인가여가지고 그게 한 3년만 일찍 나왔더라면은 아마 그 패키지 시장이 망하기 전이라서 좀 흥행을 좀 더 많이 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단바이님 어서세요. 자, 아무튼 요렇게 모리슨과 알프에게 말을 걸고. 자, 그러보니 튜엘에스 제네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빛의 길을 만들어서 길을 표시하라고. 자, 아무튼 그것 때문에 횃불을 설치했다, 뭐 그런 말이 나오죠. 3275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가루가 어디에 유도할 생각일까? 자, 횃불을 쫓아간다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가루가를 어디에 유도할런지. 자, 횃불을 한번 따라서 쭉 가봅시다. 웰치 딸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깔았는데 자꾸 정품 CD를. 자, 저는 그냥 데몬으로 했어요. 거짓말쟁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13번째님 어서오세요. 자, 여기서 횃불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나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네. 자, 여기서 아래로. 아, RPG를 가져간 스토리 게임, 그렇죠. 네, 뭐랄까, 게임성 같은 거는 다 그냥 개나 줘버리고 그냥 스토리빨로 명작 반열에 오른, 뭐 스토리로 밀어붙이는 그런 게임이죠. 자, 요렇게 이쪽으로 가루가를 유인할 작전이다,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죠. 네, 아마 단바인이 그 단바인밖에 없지 않나요? 자, 여기서 올라가서. 자, 가루가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기 위한 큰 그물을 준비하고 있어. 자, 요렇게 가루가를 그물로 잡는다, 뭐 그런 말을 하네요. 자, 그 정도로 튼튼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라고. 네, 웬 하트 갑자기. 자, 요렇게 요 위에서 한번, 자, 위쪽에 있는 병사들한테 쭉 한번 말을 걸어봅시다. 자, 여기 한 명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상하다. 대고력 황제님 리하이어. 아, 여기 있구나. 자, 가루관 대충 80미로 된다고 한다.
미로는 아마 미터 정도를 하나? 자, 아무튼 협곡을 꽉 채울 크기다 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위쪽에 있는 병사들한테 전부 다 말을 걸었으니까, 자, 이제 알프에게 돌아가도록 합시다. 재민야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웬 뻥? 닉값을 하시려고? 자, 이렇게 병사들을 전부 다 만났으니까 이제 알프한테 돌아와서 말을 걸면은 아마 이벤트가 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이 제일 잘생겼다고? 그건 뻥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자, 알프에게 가서 말을 걸면, 자, 너희들은 가루가 온다 해도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줘. 자, 일단은 뭐 이벤트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자, 자는 데가 어디지? 황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마 그 주리오랑 크리스의 숙소가 있을 텐데, 숙소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2004년작 게임이면 11년이 됐으니까 뭐 그 정도면 고전 아닐까요? 네, 그 정도면 충분히 고전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뭔가 말을 더 걸어야 되나 본데? 아니, 그게 아니야. 잠깐 산보하고 있었던 것 뿐이야. 자, 여기를 못 나가네? 04년 게임이면 아지력 기준으로 요즘 게임 아닌가요? 네, 제가 봐도 조금 애매한 그런 정도? 네, 원래 고란 진실 속에 거짓을 섞는 게 진짜라고 하죠. 아, 저작권이 15년이에요?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병사들한테 전부 다 한번 쭉 말을 걸어봅시다. 아, 빈 텐트로? 네, 빈 텐트가 있었구나. 자, 밑으로 한번 다시. 자, 제 기억에도 아마 좀 쉬러 들어가면 이벤트가 발동됐던 것 같은데, 텐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자, 이쪽에 길이 있나? 없고. 아, 고작 15년은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고. 빈 텐트가 왜 없지? 자, 이 옆에도 텐트가 있나? 네, 게임 저작권이 대충 15년 정도 지나면 효력이 없던데요. 아, 그래요? 아니면은 뭐 요런 데서 잔다거나. 네오비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전 그 게임의 저작권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외국 같은 경우는 프리웨어로 풀어버리던가. 아, 그래요? 자, 일단 여관을 한번 쭉 찾아볼게요. 자, 요 할아버지한테도 한번 말 걸어보고. 아, 여기가 민박집이구나. 이런 데서 좀 재워주면 안 되나? 자, 뭔가 진행이 막혔는데 제가 그 공략을 안 틀어놓고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민박집 침대로? 여기가 일단 민박집이고 침대로. 샤브랑 봉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긴 아무것도 없고. 검색 찬스? 자, 일단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그 마을 쭉 가서 마을의 마지막 부분까지 쭉 간 다음에 여기가 마지막인가? 자, 그 다음에 한번 그 병사들한테 다시 한번 길 따라 쭉 가면서 말을 걸어보고, 그 다음에 안되면 한번 그 공략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그 제 기억에는 아마 이 뭔가 언덕 위에 있는 병사들이 있잖아요. 그 병사들한테 쭉 다 말을 걸면은 이벤트가 발동이 됐던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네, 회사 통 크게 마음먹고 푼 경우일 뿐. 아, HP가 높으면 다 좋은 건 줄. 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HP랑 MP가 무조건 높으면은 그냥 다 좋은 줄 알았어요. 네, 병사들 전부에게 말을 건 다음 다시 주둔지로 가면, 네, 제 기억에도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번만 해보고 고래도 안 되면은 다시 한번 그 공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런 애들한테도 한번 말 걸어보고. 자, 이렇게 가루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횃불을 이용하고 있다. 뭐 그런 말이 나오고. 자, 이쪽 끝에도 아마 병사가 없네. 아니면 뭐 여기서 볼 수 있나? 여긴 안 되고. 자,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여기가 일단 끝인 것 같은데. 파이팅님 시작한 자님 어서오세요. 자, 이제 위쪽으로 가서, 자, 남아있는 병사들한테 전부 다 말을 걸고, 자, 저 위는 걸었고, 그 다음에, 자, 이쪽에 하나 더 있나? 자, 만약에 말을 안 건 병사가 있다면 아마 여기일 것 같은데. 쌈빵님 어서오세요. 블러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도 없는 거 보니까, 네, 망루 위에 병사 한 명? 망루 위에? 자, 망루라. 감사합니다. 일단, 여긴 없고. 자, 이쪽으로 쭉 가면서, 아마 여기에 하나 있었나? 자, 쭉 가고. 그 망루가 아마 해변가 근처에만 있는 거 맞죠? 그, 막, 마을 안에 하나가 있다던가, 막 그런 거 아니겠지? 자, 얘한테 말 걸었고. 자,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이 시점으로 한번 밑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기도 혹시 망루가 있나? 없네. 자, 이 사람한테 말 걸고 가자. 자, 이 사람한테 말 걸고, 마지막으로 말을 걸고.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네, 인터넷으로 고전 게임 다운받는 거나 그런 거 다 회사들이 생산, 됐네? 생산 중단한 오래된 게임들이기도 하고 상업적으로도 이젠 이익도 거의 없고 해서 눈감아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출전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부터 알프레드 왕의 말씀이 있다. 자, 듣지 않으면 우리들도 줄을 서자. 프로메나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작전은 MBC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이자 위험한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제군들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마음속으로 새겨듣기 바란다. 대가루왕 응전작전 그 첫 번째. 자, 요거는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대충 생략해서 읽을게요. 플라우터님, 프로메나드님 리하이어. 자, 아무튼. 자, 가루가 볼트에 오면은 횃불을 피운다. 그걸로 가루가를 유도한다. 자, 두 번째. 동쪽의 계곡으로 유도한 가루가에게 칸드 마스터 마기사의 힘을 빌어서 퇴로를 차단한다. 자, 세 번째. 자, 그물을 사용하고 일제히 공격. 자, 이 사항이라고 하네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옷! 아, 그렇죠. 그 흔한 예로 그 아루온이 망했지만 그 아루온의 저작권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한글화를 못하고 막 그런 일이. 자, 이렇게 주리오랑 크리스가 은근슬쩍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봐, 주리오와 크리스는 여기에 남도록 해. 배야, 가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왔는가? 수고한다. 위치로 돌아가게. 자, 드디어 가루가가 움직인다고 하죠, 이제. 옛. 모리슨, 마기사, 준비를 해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영전 투하할 때. 아, 그렇죠. 나는 전력이 될 거야. 함께 싸우자. 그만두라 해도 들을 것 같지 않군. 아무리 왕의 부탁이라 해도 가루가만은 내가 확실하게 결말을 짓는다. 조던 식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겠지. 하지만 한 가지 말해주겠다. 목숨을 가볍게 보지 마라. 자, 이렇게 로드가 파티에서 빠지고 두 사람은 여기서 기다리도록. 좋아. 이런 곳에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자, 이렇게 크리스의 크리스의 뭔가 쿨한 성격으로 자, 주리오랑 크리스도 가루가 작전을 구경을 하러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아, MBC로 들려가지고